윈도우 10에 멀티미디어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해볼까요? 멀티미디어라는 거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사진을 어떻게 다루지? 사진을 어떻게 볼까? 음악은 또 어떻게 듣지? 동영상은 어떻게 플레이하지?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단순히 나 혼자만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거를 공유할 수 있을까? 이러한 내용들. 또더 나아가 우리는 윈도우 10에 아주 강력한 클라우딩 서비스인 원드라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원드라이브는 뒤에 가서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이 원드라이브 여러분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사용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MS 계정이 있기 때문에 원드라이브의 동기화를 다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여러분 스마트폰에 원드라이브 앱 이거를 깔기만 하면은 이 원드라이브에 여러분이 찍은 사진, 여러분이 찍은 동영상,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음악, 여러분이 휴대폰에서 작업한 어떤 문서, 태블릿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을 원드라이브에 올려놓으면 이 원드라이브에서 여러분은 이 원드라이브를 여러분 PC에서 그냥 일반 드라이브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불러갖고 사진이고 동영상이고 뭐 어떤 문서 파일이건 간에 다 불러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거 뭐 뒤에 가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멀티미디어 중에서 사진 앱에 대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윈도우 10의 사진 앱은요, 정말 정말 강력한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저번에 찍은 사진 어디 저장했지? 어디 저장했지? 이렇게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어요. 흩어져 있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진들을 하나로, 하나의 앱 안에서 모두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진 앱에 대해 오늘은 어떻게 사진을 보지? 그리고 사진에 약간 너무 어둡게 사진이 나왔네? 또는 너무 사진에 내 얼굴에 잡티가 있네? 이런 것들을 손쉽게 보정할 수 있는 편집 도구까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뭐 그다지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도 곧바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쭉 열어보고 곧바로 배우시면서 익히면 되는 아주 간단한 내용들이에요. 사진 앱에서 사진을 보자.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사진을 열었는데 이 사진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마음에 들수 있게끔 편집이라는 걸 하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윈도우 10에서는 편집이 예전에 무슨 포토샵이다 뭐다 이런 프로그램 이용해서 물론 전문적인 전문가라면 그런 걸 이용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카메라 갖다가 탁, 그것도 휴대폰 카메라 탁탁탁탁 찍었어요. 그랬더니 구도가 좀안 맞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냐면, 내 얼굴에 또 점이 이렇게 많이 났지? 또내 옷에, 뭐가 이렇게 묻었네? 이런 거 있겠죠. 그런 것지만 편집 도구에서 가볍게 해결해 주겠다 이거지. 그런 과정들 함께 보아요. 자, 봅시다. 일단 사진 어떻게 볼까요? 이거부터 나왔습니다. 보여드리죠.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 시작 단추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사진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 타일 목록은요, 라이브 타일이에요, 얘가. 라이브 타일이요. 네. 여러분이 새롭게 올라온 사진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얘는 그것을 보여줘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래서 컴퓨터 성능이 좀 떨어지는 분들, 아유, 나 컴퓨터가 너무 부담스러워하는데 라이브 타일을 꺼버리세요. 예, 자세히 눌러서 타일 끄기. 이러면 사진 앱 정말 정직하게 나오죠? 사진 앱을 클릭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우리 PC에 또는
여러분의 원드라이브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왜? 여러분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 즉 이 윈도우를 구동했다면 얘는 원드라이브도 함께 구동되는 겁니다.